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죽을 뻔했던 당시의 투병 생활을 공개한 바 있죠. 존슨 총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며칠 새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며 이어 기간 내 삽관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료진의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라지는 나쁜 순간이 찾아왔다며 사망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관료도 피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공호흡기는 생명줄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국에서 인공호흡기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의료용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마스크, 진단키트, 방호복에 이어 이제는 인공호흡기도 말썽입니다. 영국 의사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인공호흡기가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청소도 어려워 중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의사는 최근 NHS 고위관리에게 5쪽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의사들은 중국의 베이징 이연매대가 만든 인공호흡기 샹그릴라 510-200신계가 도착했고 이를 점검한 결과 산소 공급이 가변적이고 신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산 인공호흡기는 병원보다는 구급차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 조립품질은 기본적이었고 섬유 케이스는 제대로 청소할 수 없었으며 산소 연결 호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상의들은 이 인공호흡기가 사용될 경우 사망 등 중대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회수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초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급격한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자 중국으로부터 300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받아보니 이처럼 품질에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영국 보건부는 NHS의 해외 장비 구매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논평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의 문제 제기를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샹그릴라 510은 대당 최고 2,300파운드가량 됩니다. 300대를 구매했다면 총 70만 파운드가 든 셈입니다. 이들 인공호흡기는 현재 한 대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사는 이 인공호흡기는 산소 센서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실제 필요보다는 대중의 인식과 숫자에 급급해 성급하게 주문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